2020년 11월 5일 25번은 도표라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요. 자, 26번 그나마 뭐 내용 일치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라 브레드로브의 생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Born in 1867, 1867년에 태어난 세라 브레드로브는 was an American businesswoman, 미국의 사업가이면서 and social activist,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자, orphaned라는 거는 과거 분사로 된 분사구문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란다. 자, at the age of seven, 7살의 나이에 고아가 된 her early life, 그녀의 초년의 삶은 was marked by hardship, hardship 기억해 두시고요. 고난의, 그지? 고난으로 특징 지어졌다. 그러니까 고난이었다는 얘기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88년에 she moved to St. Louis. 그녀는 세인트 루이스로 이사를 했고, where? 관계부사 where는 한마디에 쓰여서 계속증법 and there 요거를 줄인 겁니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 그런데 그 세인트 루이스에서 she worked. 그녀는 일을 했습니다. as a washerwoman. 세탁부로서 for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 decade가 10년이니까 10년 이상 동안. 그래서 earning 뭐? barely, 겨우 more than a dollar a day. 하루에 1달러가 겨우 간신히 넘는 돈을 벌면서. So during this time, 이렇게 세탁부로 일하는 동안에 long hours of backbreaking labor, 아주 고된 긴 시간의 노동과 and a poor diet, 그죠? 형편없는 식사가 caused her hair to fall out. 그래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벗겨져 있어요. 예. 자, 그리고 she, 그녀는 tried everything,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That was available,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을, but, 하지만 had no success,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So after she worked를 분사구문에서 after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서 일한 후에, as a maid for a chemist, 어떤 화학자의 가정부로서 일을 한 후에, she invented a successful hair care product. 그녀는 성공적인 그죠? 모발 관리 제품을 개발했고, and 그리고 sold it across the country. 그것을 전국에 팔았습니다. 이제 사업가로 변모를 한 거죠. 자, 그나마 시험 대비 나올 확률이 있는 거. Not only라는 부정어구가 이렇게 문두에 와서 도치를 이룹니다. 그죠? 의문문 형태로 Not only did she sell. 그녀는 물건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she also recruited. 그녀는 또한 그죠? 사람들을 모집해서 and trained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Lots of women, 많은 여성들을. As sales agents, 그래서 어떤 판매 대리인으로서 뭐를 위해? For a share of the profit, 그 수익금의 할당, 몫을 나눠주기 위해서. So in the process, 그러는 과정에서 she became America's first self-made female millionaire. 그녀는 미국 최초의 자수성가한 여성 백만장자가 되었고, and she gave black women, 그녀는 흑인 여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요?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흑인 여성들에게 an opportunity for financial independence, 어떤 재정적인 독립의 기회를 흑인 모든 여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위인에 대한 그 전기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자, 26번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기 문제였어요.